속으로 좀 실수하는 유형을 갖다 놓고 해봐야 되겠다. 회전은 일단 뭐 평범한 일반 클럽에서 치는 건 12시 반 정도면 그죠? 12시 반에 3팁 정도 다 가져가도 돼요. 3팁 다 가져가도 되고. 좀 미끄러지는 테이블은 팁 수를 조금씩 줄입니다. 밑으로 그대로 방향선만 오른쪽으로 회전은 반 팁이고 12시 반에 3팁 최상단에 오른쪽에서 반팁 정도만 주면 되고 회전은 그러면 정해졌죠. 12시 반에서 1시다. 1시는 좀 무조건 많아요. 1시는 무조건 많아요. 1시는 무조건 많고 1시로 회전을 1시로 주게 되면 일족구의 두께를 좀잘 맞추게 되면 지금 일족구 두께 잘 맞았죠 지금? 일족구 두께 나쁘지 않죠? 먼저 내려오고 엄청나게 깁니다 지금. 1시는 절대 안 돼요. 두께는 몇 분의 몇이다. 뭐 두께를 몇 분의 몇이 나오긴 나오죠. 두께를 몇 분의 몇은 나오긴 나오는데 정확하게 보면 한 8분의 4가 절반이고 한 8분의 5에서 6 정도 사이. 5에서 6 정도. 그리고 단순히 그런 두께보다 이미지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이미지. 일족구의 방향성 한반 포인트. 반 포인트 정도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회전이 걸리니까 일족구는 약간 느낌 정도의 역회전이 걸리고. 느낌 정도의 역회전이 걸리고, 이런 라인, 이런 라인. 그죠? 일족구의 방향성 절반. 여기. 여기서 약간 느낌상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뭐더 가더라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상관없고. 일족구의 방향성. 이 포인트와 여기에 딱 절반. 거기 이미지볼을 일단 갖다 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미지볼을 정확하게 갖다 쓸 때, 12시 반에 3T, 그 이미지볼을 그대로 가져. 일단 일족구를 득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거기 보낼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회전량을 좀 많이 주는 경향들이 많고, 아예 미세하게 좀잘못 주는 것 같아요. 1시, 뭐 12시 반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12시 반에서 1시, 12시 반. 아, 조금만 내가 10분만 더 줘볼게요. 아마 12시 반에 1시보다 살짝 모자라게 더 줘볼게요. 1시보다 살짝 모자라게 더 줘. 넘어가죠, 지금. 그죠? 아, 넘어가요. 일족구의 방향성은 좋은데. 그런 상태에서 뭐셋 테이블들은 더 많이 넘어가죠. 횡 회전력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2시 반 정도. 오히려 높이는 차라리 상관없어요. 12시 반인데 약간 낮췄다. 약간 낮췄다. 낮춰볼게요. 약간 얇았어? 약간 낮췄다. 높이는 오히려 살짝 상관이 없어요. 살짝. 높이는. 12시 반에 한 뭐, 3팁이 안 돼도 되고, 12시 반에 한 2팁이 들어가도 되고, 높이는 상관없고. 실수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들이 좀, 일단, 두께를 정상적으로 쳤을 때, 일족구의 방향성이 맞다는 가정하에 안 맞으면 뭐 아무 의미 없고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 많죠.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 많죠. 이렇게 앞쪽으로 이거는 대화가 잘안 됩니다. 일단 두께가 안 맞았을 때는 지금 또 두께가 뭐 극단적으로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일족구의 두께가 이족구로 향하는 이런 두께를 하면서 왜안 맞냐 물어보면 뭐 이건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일족구의 방향성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일족구의 방향성을 잘 했을 때 득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 자, 일족구가 올라와서 이걸 때리는. 요 정도로 이렇게 쳐, 요 정도로는 쳐준 거지, 이렇게. 이거다, 이거. 이 키스. 하점자 때 많이. 그 일족구의 방향성을 잘 했을 때 두께가 한 8분의 5에서 8분의 6 사이 정도 되거든요. 절반보다 약간 두꺼운 두께에서. 두꺼운 두께에서 내가 잘 치게 되면 좀 밀려서 살짝 길어질 여지가 있어요. 조금 두꺼운 두께라서 횡 회전을 많이 주면. 그러니까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임팩트를 주죠. 임팩트를. 예, 일족구에 충격을 주는 거지.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이렇게 충격을 일족구에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지. 지금 일족구가 먼저 내려오면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득점은 되는데. 보통 제가 한 20초 중반? 30점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치는 방식 같아. 일단 회전을 좀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회전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12시 미세한 회전을 안 주고 좀 많이 주다 보니까, 1시 정도 주다 보니까, 일족구에 1시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치면 무조건 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충격을 약간 주죠. 충격을 약간 주죠. 그러면 이게 먼저 여기 맞으면 안 돼. 여기서 위험해 상당히. 맨날 일족고 잘 때려놓고 두께는 잘 맞췄는데 원, 투에서 올라오면서 난 잘 내려오고 있는데 일족고 여기서 앞에 탁 때려버리는 거지.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충격을 주는 방식 때문에. 여기 어퍼컷 키스라면 올라와서 요 앞에서 맨날 키스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일족고하고 수호가하고 같이 내려올 수 있어야 돼. 보세요. 한 12시 반 정도 회전 주고 일족고를 맞추는데 이게 같이 내려와요. 같이. 그리고 이게 부딪히기 전에 내가 저기 먼저 부딪혀야 돼. 하고 이건 올라가고 일족고는 올라가고 처음에는 속도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조금 더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일족고 득점인데 이걸 떠나서 많이 올라가죠. 일족구가 득점되고, 그죠? 지나치게 올라가, 요 어느 정도, 이 속도만 내가 찾아주면 되는데, 이 속도를 계속 못 찾고, 샷이 짧게 나가고, 득점을 하려고 할 때, 일족구의 이동성은 커지고, 여기서 짧아지거나, 여기서 키스 나거나, 일족구는 많이 움직이고, 12시 반에 회전을 주고, 팔로우의 양을 좀, 내가 백스윙부터 1.5까지 나가려 해야 돼. 1.5까지. 그대로 등속으로 최대한 깊숙하게 나가려고 하면, 네, 세게 안 쳐도 되고, 일족구의 움직임도 좋고. 12시 반 회전, 두께는 4, 5, 6 정도의 두께, 6의 두께, 12시 반 회전, 샷은 팔로우, 일족구의 방향성, 이미지볼. 힘을 빼면서 깊숙하게 넣어주면, 속도도 좋고, 일족구의 속도가 좋은 것 같아, 일단. 저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왼쪽에서 치는 사람들이 있죠, 왼쪽. 좀, 자꾸만 넘어가는 사람들은 좀 왼쪽에서 치면 안 넘어가요. 오른쪽 손잡이들은 좀 넘어가는 사람들, 왼쪽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왼쪽 회전이 생각보다 덜 걸리거든요. 왼쪽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조금 더 뻑뻑해지고, 좀 짧아지는 성향이 있어요, 공이. 예. 내가 조금 뭐 근데 제 생각에는 오른쪽 왼쪽 다 칠 줄 알아야 되고 오른쪽이 안 맞는다고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는 방법일 수 있고 근데 극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왼쪽에서만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 아니면 3위점 이상 잘 치기를 원하는 꿈꾸는 사람들은 방금 같은 내용으로 어차피 한 100번 이상 쳐봐야 돼요. 그런 경험이 전부 있습니다. 없는 앉아가지고 조금만 하루 종일 쳐보는 초급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공에서 이렇게 전부 다 영향을 미쳐요. 이게 뭐 내가 득점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정도로 칠 것 같아. 이 정도로 이렇게 칠 것 같아. 이러면 득점이 되거든요. 이게 안 좋은 기량이야 이게. 예, 일족구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다음 공이 약간 운에 기대야 되는데 일족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로 이런 밀리는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는 살살 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문제지. 밀리는 상황에서. 부드럽게 치면 밀릴 것 같은 수구의 당점을 제어하고 높이와 높낮이로 일족구하고 같이 내려오는 속도를 통해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많이 돼야 되지.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지금 좋지. 이렇게 이 바깥 돌리기 이렇게 칠 수 있다. 아 스트로크 연습이 엄청나게. 지금도 똑같은 또 한 번의 상황이네. 좀 빵 치면 이건 100% 맞아 있어요. 빵 치면. 그런데 이거를 일족과 수거하고 수구의 횡회전을 제어하고 당점을 낮추고 스트로크를 팔로우를 깊숙이 해줘서 이렇게 같이 내려온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100% 이렇게 쳤어 옛날 같았어. 이렇게. 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운으로 득점된 건데, 막. 결정적인 상황에서 여기서 꼭 만난대.